사용하고 괜찮았던 제품 7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일반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다 보면 꽉 끼어 장갑 뺄 때 힘겹게 빼고, 그래서 맨손으로 설거지하다 빨간 양념이 남은 팬 등을 설거지하면 손에 냄새가 배이고 해서 니트릴 고무장갑을 사용하니 불편했던 게 깔끔히 해결됐습니다. 일반 빨간색 고무장갑은 꽉 끼어 쓰고 벗는 게 시간도 걸리고 사용 후 손에서 고무 냄새가 나서 불편했는데, 니트릴 고무장갑은 손에 달라붙지 않아 한 번에 쓱 하고 착용하기 편하고, 벗을 때도 당기면 바로 벗겨지는 편함과 손에 고무 냄새가 나지 않아 좋았습니다. 고무장갑 조금 사용하면 찢어져 자주 교체해 주었는데, 니트릴 고무장갑은 잘 안 찢어지는 고무장갑으로 유명한 만큼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 쓸 수 있어 가성비도 좋습니다. 빨간 양념이 남은 팬 등을 설거지할 때 장갑에 이염이 생겨 색이 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물로 세척해주니 이염 없이 바로 깨끗해져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착용감과 내구성이 좋고 이염에도 강해서 추천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편하게 구입하여 사용하는 아크릴 수세미는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켜 우리 건강과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친환경 수세미인 프로그 수세미를 구매했습니다. 총 6개의 수세미가 1개씩 개별 포장되어 있고, 양면을 서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지 색의 스크러버 부분은 잘 닦이지 않는 오염물들을 제거할 때 유용하고, 천연 펄프 부분은 스펀지 사이에 있는 수많은 기공들이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내 기름기 많은 표면에서도 뽀득뽀득 진가를 발휘합니다. 수세미를 사용 후 세척하면 수세미 만져도 손에 기름기 묻어 미끌리지 않아 좋습니다. 단단하면서도 식물 고유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유화 식기나 스텐 등 흠집에 민감한 표면을 세척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반 수세미를 사용할 때보다 세제를 적게 사용하고 기름때 많은 설거지도 잘 돼서 추천드립니다. 싱크대 상부장이나 냉장고 문 열어 안쪽에 있는 물건 꺼내려다 앞에 물건이 쓰러져 다시 정리하는 일이 빈번해서 회전 트레이를 구매했습니다. 동그란 원형 트레이로 소형, 대형 사이즈가 있으니 수납공간 사이즈에 맞춰 구매해보세요. 이 회전 트레이를 사용하니 냉장고 물건 피해가며 안쪽까지 조심스레 손을 넣어 꺼낼 필요 없이 트레이를 돌려서 사용할 물품을 내 앞으로 오게 해 손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선반에 유리컵 넣고 앞쪽에 노인컵만 사용해 뒤쪽 컵에 먼지 등이 쌓인다면 회전 트레이를 사용해 돌려서 골고루 유리컵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저는 대형을 구매해 사이즈도 넉넉하며 바닥 미끌림 걱정 없고, 물건을 피해 사이사이 손을 넣고 꺼내는 불편함 없이 돌려서 손쉽게 꺼낼 수 있어 추천합니다. 분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쓰던 분무기가 분사가 고르게 되지 않고 물이 너무 많이 분사되어 고민하던 중 안개 분무기가 인기라 해서 압축 스프레이 분무기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분사를 위해 압축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초미립 안개 분사로 넓은 범위도 빠르고 고르게 분사가 되는데요. 길게 누르면 약 2초에서 3초간 연속 분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 번 계속 누를 필요가 없어 손에 피로감을 덜어줘서 좋았고요. 뒤집어 놓아도 물이 새어 나오지 않아 너무 좋았습니다. 출근으로 바쁜 아침에 구겨진 와이셔츠에 안개 분사로 뿌려주면 주름 제거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물과 식초를 섞어 소독수를 만들어서 싱크대 주변에 뿌려 닦아주면 물때 제거에 도움이 되고, 주방이나 테이블 닦을 때도 유용합니다. 식초 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식초 대신 구연산을 넣어 사용해보세요. 두루마리 휴지를 사용하다 보면 이리저리 굴러다닐 때 있죠? 그래서 휴지 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 정말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 PS 소재로 가볍고 편리해서 사용하기도 정말 편하답니다. 두루마리 휴지뿐만 아니라 각티슈까지 넣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케이스를 열면 안쪽에 플라스틱 심지가 있는데
이 심지에 두루마리 휴지를 끼워준 후 이 부분에 잘 고정시켜주고 뚜껑을 닫아 사용하면 됩니다. 각티슈를 사용할 때는 플라스틱 심지를 빼내고 각티슈를 넣어 사용하면 됩니다. 단 1/2 각티슈만 사용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휴지 케이스 입구를 옆으로 뉘어 사용하면 윗부분에는 화장품, 작은 소품들을 간편하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콩나물 불고기가 생각날 때가 있는데 밖에서 사 먹으면 맛은 있지만 양도 적고 비싸서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고 소고기 콩나물 불고기를 구매했습니다. 콩불 소스와 콩나물, 소고기, 대파, 깻잎, 양파 다 들어있었는데 냉장고에 있던 버섯과 양파를 더 추가해줬습니다. 소고기는 핏물을 제거하고 팬에 콩나물을 깔아준 뒤 다른 재료들을 넣고 볶아주면 끝입니다. 조리 과정이 10분 정도로 빠르고 간편하고 또 맛까지 있어서 추천합니다. 마룻바닥이나 테이블은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긁히거나 파여서 흠집이 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럴 땐 우드픽스를 사용해 흠집을 보수해보세요. 색상이 다른 크레파스 타입의 3개의 우드픽스와 플라스틱 헤라가 들어있습니다. 크레파스처럼 고체 타입이며 쓱쓱 문질러주면서 우드픽스로 흠집을 메꿔주는 용도로 색상이 비슷한 우드픽스를 골라서 상처난 마룻바닥에 대고 크레파스처럼 쓱쓱 문질러서 상처를 메꿔준 다음 같이 동봉된 플라스틱 헤라를 사용하여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 세 종류가 있고 각 색상 안에도 세 가지가 있으니 나무 색상에 맞춰 칠해주면 티가 덜 나게 흠집을 메꿀 수 있습니다.